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많이 오셨네요. 자, 혹시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네, 게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캐릭터. 아, 캐릭터. 아이템. 스토리. 아, 스토리. 게임을 하시면서, 야, 저런 게임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 나도 재밌는 게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태도서관이 게임 제작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J 니즈. 게임 좋아합니까? I love it. 아, 사랑하기까지. 완전 좋아요. 어떤 게임 해요?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뭐라고? MMORPG잖아. 아, 그래. MMORPG.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는데요? 원래 좀 많이 했는데 네. 요새 공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요새는 시간 될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네. 한 12시간 하게 생겼는데 한두 시간 정도. 은근히 자기 관리 잘해요. 뭐 그게 제 매력이죠. 아, 맞습니다. DJ DJ처럼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아주 좋은 취미지만 자칫 잘못하면 팬이 될 수도 있는 게임. 아, 여러분들 오늘 이 게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응원하며 게임 개발에 매진 중이신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흥미진진한 가상 세계를 창조하다 게임 개발자 이원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아,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코스염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네. 원래 수염은 이 컨셉으로 기르고 계신 건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잘 어울리는 것 같으셔서. 네. 오늘 슈퍼마리오처럼 생기신 우리 이원슬 대표님과 함께 게임 개발자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게임 개발자 이원슬.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1세대 게임 개발자로 한국 게이머 중 이원슬을 모르면 간첩! 중학교 땐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 관련 잡지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억지로 팔았다는데요? 아, 팔아 그랬어요? 한 권에 얼마로? 아, 저렴하게 500원에. 아, 500원에? 저도 그때 막 공략지 만들어서 애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네. 무료로. 네, 친구들한테. 아, 예.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게임에 푹 빠진 아들을 보다 못해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없애버리시자 오락실을 떠돌다가 지친 이원슬. 고등학교 때 게임 개발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아, 게임 개발 독학으로 했어요? 네. 와. 한편으로는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댄스 동아리요? 네. 아, 진짜요? 지금은 안 느껴지겠지만. 네. 예, 옛날에는. 네.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댄스 배틀 한번 저랑. 그쳐야겠네요. 네. 놀 건 놀아도 할 건 다 하셨던 모양입니다. 대학의 기계설계학과에 턱하니 합격. 하지만 이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 개발 교육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출중한 실력의 학생들이 결성한 게임 개발팀에 이원슬도 합류. 학원을 운영하던 회사 측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이름하여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다크사이드 스토리, 포카튼 사가. 게임 제목 다 들어보셨어요? 아, 야, 이거 오늘따라 나이 많으신 분들로 많이 잘 성장하셨어. 이게 다 대학교 다니시면서 개발을 하신 거란 거예요? 포카튼 사가는 대학 졸업이 약간 걸쳐있었네요. 네, 워낙 뭐 옛날 일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법도 하죠. 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도 그러면은 대학교 때 네, 개발하신 거예요? 와, 그때 이거 대박이었었잖아요. 대박이었죠. 이때 그럼 돈 좀 보셨겠네요. 그랬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가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졸업 후 바로 법인 설립. 무려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앞불사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개발자들의 참패, 투자사들의 투자 철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대기업에 합병돼서 살아나는가 싶더니만 돌연 사표를 쓰게 됩니다. 어우, 사표를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뭐 그것도 네. 말하자면 길긴 한데. 네. 네, 뭐 그럼 좀 이따가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원슬 사전에 포기는 없다. 다시금 도전! 2001년 출시된 W게임, 화응흥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 우수상, 모바일 게임과 기술 창작, 기획 시나리오 부분까지 총 4개 부분을 수상! 엄청나죠? 네, 오. 돈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유료 게임의 제한성과 공포 어드벤처라는 비주류 장르라는 편견을 딛고 일어선 이원슬. 쓰러져도 일어나는 7.8기 아이콘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고등학교 때 게임 개발을 독학으로 공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 그때 뭐 컴퓨터 학원을 먼저 다녔었고 네. 그 주변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하고
막연히 게임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책을 구할 수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절이죠. 세운상가 가면은 네. 그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일본 관련 게임 관련 서적들 일본 게임 책들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희끼리 지금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했던 그런 게임들인데 네. 아주 간단한 게임들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화 같은 거 그냥 뭐 휘딱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그래픽적인 재능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아, 원래 그림도 좀 잘 그리셨군요. 네. 네. 그럼 대학 다닐 때 합류하셨던 게임 개발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래픽으로 들어가게 됐었고요. 아, 그래픽으로 먼저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다음에는 스토리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스크립트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 다음 작품이 다크사이드 스토리라는 게임이었는데. 네. 그거는 뭐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스크립트까지 다 했었어요. 아, 완전 대박이네요. 그걸 다 혼자 다 하셨다고요? 네. 다크사이드 스토리 저도 기억나는데 액션 게임이거든요?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걸 혼자 만드셨군요? 그것도 잘 됐죠? 망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완전 명작으로 막 소문났었었는데. 근데 그때 마케팅을 거의 못해서요. 네네. 예. 네, 출시되고 한 만장 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혹시 몇 장 팔렸나요?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그걸 유통했던 업체가 네. 건물을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대표님은 돈을 못 보셨다고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스무 살 막 간 넘었을 때잖아요. 네. 저희 팀 전부 다 그런 나이 비슷한 네. 나이였는데. 대학생 때. 예. 그러니까 뭐 계약도 모르고. 네. 예, 아무것도 그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만 순수하게 개발만 좋아했던 거예요. 네. 게임이 출시되고 나니까 게임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갖고 오는 대가로 네. 인당 100만 원씩. 아, 그렇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연봉이 100만 원인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열정페이가 그때 있었었군요. 1세대죠, 열정페이. 그 열정페이 1세대. 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게임. 계약. 나는 막 순수하게 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죠? 안 됩니다. 계약 같은 거 철저히 챙기셔야 되고,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 게임 팔렸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거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 네. 이런 심정으로, 졸업하고선 게임 개발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죠? 제가 27. 아, 27살 때 처음 회사를? 예. 와. 회사 운영과 게임 개발을 다 같이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개발만 했지 경영이라는 걸 처음 해봤었잖아요. 네, 경영. 어렵죠. 네. 네. 시장 판단을 좀 잘못했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시장으로 이렇게 바뀔 때 네. 재빠르게 전환하지 못해서. 패키지를 계속 네. 고집하셨었군요. 결국은 또 수익은 또 이렇게 크게 네. 보지 못했던. 아. 네. 그때 당시에 게임. 개발했던 게임 제목을 좀 알 수 있나요? 악트러스요. 아우, 악트러스, 와. 아직도 악트러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 명작 게임을, 그걸 개발하셨다고요? 와, 그게 진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온라인 게임으로 전환될 때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않았으면 진짜 후대박 났을 텐데. 네. 그래서 좀 경영은 좀 저희 뒷선에서 물러나고 개발만 좀 집중하다는 생각에 네. 좀 큰 회사에 좀 피인수가 됐었어요. 아, 피인수가 됐었군요. 네. 네. 됐었는데 기업의 생리상. 네. 빨리빨리 이게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던 개발팀을 다 세분화 쪼개서 네. 다작을 준비시켰어요. 카툰 레이서? 네. 이런 게임을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카이트 라이더한테 밀리고 네. 몬스터 꼬르꼬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아, 그런 게임도 있었군요. 네. 이게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한테 밀렸고 네. 계속 그 결과 위주의 게임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게 네.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쓰게 됐어요. 아. 뭐, 여러분들 로보카폴리 혹시 아세요? 아, 로보카폴리 네. 알죠. 네. 로보카폴리를 대표를 맡고 있는 아~ 이동호 대표가 되게 절친인데 네. 내가 네가 이번에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아, 그러면서 투자를 하던가요? 네, 그래서 같이 회사를 로이게임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네.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나온 게 W게임 리메이크 네. 버전이군요. 네. 와, W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기존 PC 게임을 모바일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 PC 버전을 모바일로 수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가요? 원작이 있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원작이 오히려 있다는 게 네. 어렵다. 왜냐면은 과거 이게 되게 좋은 추억이었잖아요. 네. 좋은 추억을 잘못 건드리면은 네. 이 추억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리메이크 아니었는데 리부트를 하자. 하... 네, 이게 IP가 네. 완전히 이게 새롭게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IP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자는 생각에 네. 다 처음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픽도 당연히 월등하게 좋아하게 한 거 물론 시나리오 부분도 옛날에 미진했던 부분을 다 다시 썼고요. 그리고 엔딩 부분을 윤태호 작가님의 네. 도움을 받아서 엔딩도 더 새롭게 엔딩도 바뀌었군요. 네. 아,
현대 그 의자들 구매에 좀 맞춰서 시정을 했고 또 초보자들이 즐기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 다 개선을 해서 네. 예, 옛날에 즐겼던 사람 물론 새로운 유저들도 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셔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아, 굉장히 많으시네. 네. 네.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게임 되게 분야가 많거든요. 네. 본인이 제일 적성에 맞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분야라고 하면은 장르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불법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드벤처. 개발의 파트. 그러니까 파트. 예를 들어 기획자가 있겠고,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머가 있겠고, 네.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네. 뭐 사운드 디자이너도 있고. 네. 자기한테 제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다음에,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게임 기획자. 네. 게임 기획자가 하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게임 기획자라는 거는 게임 전체의 큰 그림을 네.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뭐 영화로 굳이 얘기한다면은 감독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한다고 비슷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획자도 되게 좀 세분화돼 있어서 뭐 시스템 기획자? 시스템 기획자는 뭐죠? 시스템 기획자는 게임의 기본 시스템 만드는 일이고요. 네. 예를 들어 저희 1인칭 시점에 네. 주인공이 뭐 어떤 조작으로 움직이면서 네. 뭐 수위라는 적을 피해 다니면서 퍼즐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약간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 게 시스템 기획자고요. 네. 그리고 뭐 설정 기획자는 왜 학교에 들어왔고 거기에 캐릭터들은 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뭐 만들어주는 그냥 세계관을 만드는군요. 예. 그게 정말 힘들던데.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들어간 이유랑 캐릭터 설정이랑 그것도 다 그 네. 예.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레벨 기획자. 레벨 기획자는 저희 뭐 이렇게 단계를 진행하면서 퍼즐들 있잖아요. 네. 적소에 어떻게 배치돼서 네. 사람들의 난이도를 뭐 게임의 흐름을 맞게 네. 흘러가게 하는지 그런 일을 하는 게 뭐 레벨 기획자로 하죠.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 게임 프로그래머는 어떤 네. 일들을 하나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결국은 게임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네.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 크게 말하면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랑 서브 네. 프로그래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와 예, 서브 프로그래머. 둘 다 나눠지게 되는데 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유저의 조작이 네. 실제 화면 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네. 관장하는 그런 제가 방향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갈지 그쵸, 오른쪽으로 그쵸. 갈지 액션을 어떻게 하고 네. 네. 그런 게 다 실제적으로 구현하시는 네. 거군요. 그런 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고 네. 또 서브 프로그래머는 서브 실제, 프로그래머 네. 네. 요즘 게임들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의 그런 데이터를 다 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대전 게임 할 때 네. 거기도 막 피격 데이터라든지 막 그런 게 다 오갈 텐데 네. 그런 걸 컨트롤한다든가 단순히 서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제 게임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서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자료 예, 관리라든지 예, 예,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아이템이나 네. 예, 그런 유저 정보들도 네. 다 서버 프로그래머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버 프로그래머가 예. 그 두 파트 하시는 분들 뭐 사양이 되게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새롭고 약간 도전적인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고요. 서버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그런 거 예, 정확한 걸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서버가 잘못되면 난리나니까. 네. 네. 이현슬 대표님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저도 게임에 대해서 나도 게임 한번 제작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네. 멋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질문들을 대화방에 올려주는 시간. 우리들의 잡 생각. 디제이니즈, 오늘 거론된 게임 중에서 혹시 아는 게임 있어요? Of course. 모른다고 하면 질문기에 안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질문기 하나 드릴게요. 이원수 대표님한테 하나 궁금하신 거 질문해보세요. 요새 무료 게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료 게임으로 내시면서 혹시 이걸 무료 게임에 묻혀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없이 그냥 확 내신 게 이렇게 성공할 줄 아셨던 거예요? 거의 출시 전날까지 긴장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성공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뭐 하긴 어려웠지만 맞아요. 누가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근데 워낙 그 많이 사랑해줬던 팬들이 있었고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할 만큼 다 했어요. 네. 진짜 소수의 누군가는 네. 알아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다 됐던 것 같아요. 네. 전 두 번 샀습니다. 아이패드로 한 번 샀는데 네. 아이패드가 옛날 거라서 너무 느리길래 안드로이드 폰을 다시 샀거든요. 아, 예. 근데 방송하다 꺼져가지고. 그래도 또 사야 돼요, 저.
환불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사 잘 하시네요.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네. 뭐, 당연히 뭐, 큰 회사랑 뭐, 작은 회사랑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네. 2000 초반에서, 네. 뭐, 많이 만든 3000 후반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아마 평균 한 네. 2000 중후반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그 정도군요. 예. 나중에 이제 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인 어떤 뭐 인지도라든지 유명세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이 분야가 개인의 역량을 되게 중요시하는 업계라서 네. 역량에 따라서 연봉 같은 경우도 해마다 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물 후반의 나이에 게임 업계로 취업할 때 나이 제한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20대 후반이면은 전혀 많은 나이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되게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네. 저희 회사 평균 나이가 30 중후반? 아, 30 중후반? 네, 이렇게. 아, 20대 같아요. 후반에 들어가도 막내네요. 아, 막내까지 아니지만 뭐. 네. 막내에 좀 가까운 나이이긴 한데. 네. 결국은 본인의 그 실력,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게임을 많이 하는 게 게임 개발할 때도 아이디어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게임의 그 기본적인 구조 틀을 뭐 네, 어떻게 떠올리는 데는 도움이 네. 많이 되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데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게임은 종합 예술이에요. 네. 그 안에 뭐 디자인도 뭐 좋아야 되고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네. 뭐 사운드도 좋아야 되고 그런 요소요소들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겨야 돼요. 네.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만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에서 자기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지만 좀 게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이고 설정 기획자를 지망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작가 경험 있는 사람들. 아, 작가 경험. 예를 들면 환타지 소설을 썼다든가. 네. 스토리 하나 완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하긴 보통 이제 설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하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막혀서 네. 끊더라고요. 앞부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끝까지 네. 처음부터 어떤 기승전결 결말이 있는지를 네.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 그거 좋은 답변이네요. 정말. 네. 끝까지 한번 딱 써보는 게 네. 그게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훨씬. 아주 단편이라도. 네, 단편이라도. 네. 공포게임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뭔가요? 결국 사람의 심리. 네. 그 공포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몰입감을. 네. WK 같은 경우는 1인치 시점을 사용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 아, 공격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공포게임에.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저도 공포게임 네. 하면서 공격하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무기력 해야지. 거의 액션게임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 그 W게임 모바일 버전을 VR 게임으로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때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있나요? VR은 네. 기존의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네. 뭐 화면 구성부터 인터페이스가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게임을 그대로 이식했다가는 너무 수정받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구성을 바꿔서 결국은 새로 만들게 됐고 그때의 네. 프리퀄 6년 전 시나리오를 해서 훨씬 그 VR을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네. 최대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개발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대수관이 W게임의 VR 제작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보시죠.